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자기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까 14일 연속 매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4일 연속 매도가 나왔던 것은 2022년도 7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재 최근의 매도를 아주 간단하게 보지 말자.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점에서 오늘 추세 하락 중인 증시라는 코멘트를 썼는데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분 많은 걸 매도하겠죠.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런 매도가 제 경험적으로 약세장으로 전환되고 상투가 나온 이후의 증시는 보통 길게 한 3개월 정도 매도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뭐꼭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어쨌든 주의를 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수출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뭐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 증시가 올해 연중 최저치 지금 경신 시도 중이고, 또 이번에 연중 최저치가 경신이 되게 되면 중국 증시는 3년 최저치를 또 경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역시 제2차 관세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뭐또 10일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이 열립니다만은, 전 세계 증시 흐름만 보면 중국은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낙폭이 큰 상태이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오늘도 지금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고, 초박빙의 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대선 구도이지만은,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지수 무관, 경기 무관 관련 테마주 쪽에 오늘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유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해야 될 종목은 바로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편입을 해 있고, 오늘도 지금 시세가 잘 나고 있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7월 달 초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를 해가지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무려 75.9% 수익을 냈다가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종목은 1차 목표치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의 1차 목표치 터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트럼프와 해리스 토론회를 앞두고 다시 고가 경신형 스타일인데, 이 종목이 가는 이유는 이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트럼프는 취임하면 전쟁 끝내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양선을 비교적 크게 냅니다. 오늘 지수는 오늘 보합선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 데이터를 보더라도 외국인이 현재 오늘 코스피는 대략 5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2천억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하루만 한 1조 정도 매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비중이 많은 블루칩들, 우량주들의 경우에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어렵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 지수가 못 가니까 테마주 중심의 순환 상승이 계속되면서,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뭐 미국 대선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관련 종목들 쪽에서 아까 테마 우리 또 이창호 매니저님 또 아나운서님 잘 챙겨 주셨는데, 거기서 보면은 트럼프 테마로 다시 이제 주목받는 마리화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해리스 테마였죠. 근데 트럼프 테마화하면서 다시 오늘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생쇼포트에 이제
STO 관련 종목들, 갤럭시 SM을 포함한 종목들이 세 종목이 들어있는데 이 종목들도 역시 트럼프 수혜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한두 달 동안 미국 대선까지는 트럼프 수혜주나 또 해리 수혜주를 중심으로 대선 테마 관련 종목들이 순환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SI스틸텍은 익절라인은 지난번에 3,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거는 3,900원으로 또 수정을 해서 다음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전고점 넘어갈 거예요. 네, 2차 목표치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목표 터치를 했는데 2차 목표치를 좀 수정을 좀 하면 이 종목은 전고점이 넘어가는 자리에 걸리는 자리가 대략 5,600원 자리가 걸립니다. 라인을 그어 놓은 게 보이시죠? 5,600원 자리인데 여기까지 네, 요거는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지금 그 제시한 게 아니라 지난 달에 했었기 때문에 목표를 다시 한번 챙겨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00원.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편입할 종목 한번 편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해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사실 똑같은 뭐 갤럭시 SM이나 SY 스틸텍이나 비슷한데 오늘은 트럼프 테마주 쪽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트럼프 테마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물류 관련 종목들 오늘 갖고 왔는데요. 종목 가격은 5,66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KCTC입니다. 자, 이 KCTC 같은 경우는 뭐 이 소위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또 확산이 되거나 이럴 때 또 테마주로 순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인데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1차적인 어떤 상승을 보였던 이 자리가 이제 또 중동 전쟁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랐다가 제자리로 다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미중 관세 전쟁 확대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가 크게 올라갈 것을 우려한 미국인들이 대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그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이 사상 세 번째를 기록했다라는 최근에 신문 기사 나왔었습니다만 그런 요인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선 테마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종목을 소개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주 돌파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 여기 터치라고 내려왔지만은 두 번째 우주 돌파가 되는데 이건 중동 문제 확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뭐 이게 확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저점까지 거의 내려갔다 왔지만 이번에는 테마의 흐름이 트럼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 종목은 이제 운송 물류 이런 쪽과 연관된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는 뭐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과 뭐 좀 비슷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항만 하역이라든지 운송 보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종합 물류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중국에 대해 중국 대리에 나서면서 예전에는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때렸던 30% 관세에서 60%로 중국산을 올리겠다고 했고 최근에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를 버리는 나라, 중국을 타겟으로 한 거죠. 그래서 달러 패권을 노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올려서 중국 위안화의 그 패권 도전에 대한 경고도 했고 실제로 이것이 무역 전쟁으로 벌어지고 관세 전쟁이 확산되는 그런 그 흐름으로 더욱더 강공을 이제 펴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마디에 물류주들이 왜 센지를 알 수 있겠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한번 가보시면은 미국의 7월 무역 적자 2년 만에 최대인데 여기 이유가 바로 대중 관세 인상 전에 미리 수입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증시 내부적으로는 또 추석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이슈와 또 경제적인 이슈를 함께 지금 하면서 이제 사실상 뭐 당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요즘에 핫한 화두가 이제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금투세 문제가 이제 주로 집중적인 그 이슈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정말 치명적인 또는 치명적일 수 있는 무역 환경의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초대형 무역 전쟁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대북 관계 문제는 싹 지워버리셔도 되겠다. 결국 키워드는 뭐냐면 저 초대형 무역 전쟁의 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지금 제일 1위 수출국이 미국이지만은 거기에 못지않은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와 같은 초대형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부품이나 또는 중간재들이 미국을 중국으로 갔다가 그게 조립되고 완성이 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그 중간재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경우도 충분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만 주로 했지만 동맹국인 유럽이나 아시아,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10에서 20%를 물리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결국 이런 관세 전쟁을 포함한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한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실 금투세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대외 무역 환경의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종목 가격 전략은 1차 타겟 목표치는 6,200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5,0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무료 방송 일주일 정도 안 했는데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오후 4시 반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국 경제의 앞날과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